과. 이번 주 과는 국어죠.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이 모두 국어를 한 사람이 한 번씩 기억절을 외웁니다. 외울 때마다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. 안 되지. 나중에 이 이야기 듣고 설명 잘 듣는 사람. 민호가 주놓고 붙었어요. 이야기를 기억하고 집사님 이야기에서 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동생 스티커 하나 주고 나중에 좋은 선물 받는 거예요. 또 레고 받는데. 자, 예수님한테. 자,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어요.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. 그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써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포도를 들고 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나무에다 걸어가지고 포도가 명진이만 해. 한 알이 엄청 큰 포도가 한 알이야, 한 송이야. 그래가 포도를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도시를 차지하는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.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도시로 당장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답니다.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문제를 아니까 대답을 하면 안 돼요. 자, 문제야. 이 땅에 정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이름, 땅 이름. 어느 하나님 도시. 하나님 도시. 아니에요. 자, 다시 한번 집사님이 힘들어줄게요. 아니, 기읍. 자, 잠깐만. 기읍. 잠깐만. 기읍.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. 그 땅의 이름은 가나안. 어디? 가나. 뭔데? 이름이 아에다가 가 나에다가 같이 천유리 형아 성이 뭐예요? 안. 그래서 이름이 가 나안 나안 아니 이럴 수가 왜 이런 거 있어? 안 근데 집사님이 다시 문제 낼게. 이거는 무효야.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했어? 몇 명이었어? 정탐꾼 두 명 말고 맞아요. 두 명은 많은데 그 두 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몇 너무 부족했어요. 이 사람들이 먹을 거 갖고 있다. 갖고 있는데. 해봐.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. 만나는 과자처럼 달콤했어요. 꿀송이처럼 달콤한 거. 꿀과자. 입에 딱 넘어서 녹아요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보아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. 어느 날 신뢰하지 않았단 말은 믿지 않았다는 거야. 그래서 어느 날 마실 물이 없었어요.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세를 탓하기 시작했어요. 우리는 왜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가지고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.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바위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. 너의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. 모세